효에 관한 질문입니다. 후천시대에서 부모와 자식이 함께 공부를 하는 정법 가정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정법을 전달하기도 하고 또 자식이 부모에게 정법을 전달하여 함께 공부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정법을 공부하는 가정에서는 효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궁금하여 스승님께 소중한 지혜의 말씀을 청하옵니다. 예. 효에 대한 근본을 한번 찾아보자고. 효는 근본이 뭐냐면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것에부터 시작을 합니다. 부모를 즐겁게 한다. 그러면 내 자식이 공부를 열심히 잘해가지고 훌륭하게 성장을 하면은 부모님이 즐거울까요? 힘들까요? 효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지금 이 사회는 지금 지식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2차 대전 이후로부터 이 사회가 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지식인들을 얼마나 많이 만드느냐가 이 대한민국이 힘을 갖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각자 가정마다의 어지간하면 경제적인 행편에 봐가지고 어지간하면 지식인을 많이 만들라고 드는, 한 사람을 우수하게 만들고 우리 자식 중에 또 한 사람을 우수하게 만드는 이것은 부모님의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식을 갖추고 나서도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 때가 오니까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은 거죠. 지식을 갖추었는데, 지식을 잘 갖추었는데 어찌 맥을 못 추냐, 사회에서 빛이 안 나고. 이러니까 지금 부모님들이 좋다가 말아버리는, 즐거움은 안 온 거죠 아직까지. 왜? 완전 지식인이 돼가지고 세상에 빛나게 살 때 우리 자식이 그럴 때는 즐거움이 오는데, 이 지금 지식을 갖추게 하면서 열심히 할 때는 좋았던 거죠. 내가 너무 좋은 거죠 이게. 자식을 키우니까 너무 좋은데 이 자식들이 지금 자기 일을 찾아서 빛나게 살면, 사회 존중받고 존경받으면 그때는 즐거움이 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 지금 우리 정법 가족은 진리를 가지고 공부를 해요. 이 사회 지식이 아니고 진리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지식을 여기에다가 견주어서 정리를 해본단 말이죠.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좋으니까 이걸 가지고 부모님한테도 권했어요. 내가 좋아야 부모님한테 권하는 겁니다. 부모님은 내가 이런 것들을 얻었을 때 내가 좋아야 자식한테 권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식한테 권하고 부모님한테 권하니까 부모님이 이걸 듣고는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내가 부모님이 듣고는 자식한테 가르쳐 줬더니 자식이 또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듣고 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죠. 요런 것들이 지금 모자라는 에너지를 우리가 채워주면서 지금 즐거울 준비를 하는 거죠. 우리가 에너지가 모자라면 이 사회에 지금 맞는 에너지로 우리가 성장치 못하면 우리는 즐겁게 살 수가 없어요. 내 질량이 모자란다라는 얘기입니다. 질량이 어떻게 모자라냐, 상대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내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러면 질량이 모자라는 거예요. 2013년도부터는 상대를 이롭게 살아야 돼요. 이 사회를 이롭게 살아야 되고 그러면 내가 즐거워져요. 근데 이롭게 안 살고 돈 벌려고 살고 먹고 살기 위해 살고 하면 절대 즐거움이 안 와. 즐거움은 후천시대에 얻는 거예요. 5천년 동안 즐거운 자가 없었어요. 선천시대는 즐거움을 얻는 게 아니에요. 진화 발전 중. 이렇게 하는 거고, 이제 진화 발전이 끝나는 게 선천시대고, 진화 발전을 해가지고 후천시대를 우리가 인간답게 사는, 사람으로 사는, 여기 이제 홍익인간시대가 온 거죠. 홍익인간시대가 왔는데 2013년도부터 그게 맞춰갖고 우리 민족이 지식을 안 갖출 때가 있었고 갖출 때가 있는 거죠.
후천시대 홍익인간 시대가 왔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전부 다 지식을 갖추는 겁니다. 누구든지 지식을 갖출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게 후천시대가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진화를 한 것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전부 다 지식을 전부 다 흡수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을 갖추고 나서 바르게 우리가 이치까지 깨쳤다면 이제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사람답게 사는 건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답게 사는 거는 내 삶이 사람들한테 이롭게 되는 거. 내 삶 자체가 사람한테 이롭게 사는 게 그게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먹고 살라고 살고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살고 내 잘 살라고 사는 거는 사람답게 사는 게 아니고 이거는 내가 어떤 질량을 갖추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경제라는 질량을 갖췄고 어떤 사람은 지식이라는 질량을 갖췄고 어떤 사람은 재주라는 질량을 갖추었는데 이 갖출 때는 사람답게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배우고 모질함을 갖추는 거고 갖추었다면 이걸 갖추는 시대가 2013년도에 끝나는 거예요. 2012년. 이게 여기 이제 선천을 마친다라고 하는 게 이제는 지식이든 이 제주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공유하는 시대예요. 갖추고 발전하는 시대가 아니고 공유 시대라는 거죠. 공유 시대가 됐으니까 이런 걸 갖춘 사람들은 진리를 찾아가는 거죠. 지식을 갖춘 사람이 진리를 찾고 제주를 갖춘 사람이 진리를 찾는 거예요. 왜? 진리가 이 자연의 이치를 모르고서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재주를 바르게 쓸 줄 모르기 때문에 이걸 바르게 쓰기 위해서 진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가르침이 지금 진리가 맞고 우리가 상식이 깨지고 진리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 깨져야지 진리를 만나는 겁니다. 진리가 작든 크든 내 상식이 깨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 지식으로 뭉친 상식이 깨진다. 그러고 이게서 답이 올라가니까 이것이 질이 도와진단 말이죠. 그러면 진리예요. 내 상식이 안 깨진다. 그럼 진리를 못 만난 겁니다. 아직까지 진리가 모자란 거죠. 내 상식이 깨지는 만큼씩 진리 양이 질이 더 쌓이는 거죠. 상식은 다 깨져야 된다. 100%. 이런다고 내한테 욕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왜 전부 다 나 상식을 가져야지 최고의 지식인인데 상식을 깨라 하니까 바보 되라 하나? 상식이 얼마나 좋은 건데 상식대로 사세요. 이제는 그런 사회가 아니다. 상식대로 살아가지고는 우수한 세상을 이게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 이 말이죠. 누구든지 상식을 다 가지고 있는데 자기 상식대로 꺼내놓으면은 이게 부딪혀가지고 발전이 없어요. 이제 상식을 깨고 거기에다가 새로운 답을 얹어서 이걸 융합해야 되는 거죠. 이치를 깨친다는 건 새로운 답을 찾았습니다. 이런 거 그렇게 한 것을 우리가 부모님한테도 나누고 부모님이 찾으시면 자식한테도 나누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같이 부모님하고 자식하고 같이 공부를 했는데 이 정법을 들었는데 그 과거에 우리가 부모님을 대하던 과거에 우리가 자식을 대하던 방법이 똑같이 그대로 가더냐는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대하는 게 바뀌고 부모님을 대하는 게 바뀐다 이 말이죠. 이것이 지금 상식이 깨지는 거예요. 나의 지금 상식에서 깨지는 거다. 자연의 이치로 돌아가는 거다. 그렇게 되니까 이건 효중에 조금 있는 것들이 지금 쓰이고 있는 거죠.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게 효라면 내가 찾은 이 법을 만나갖고 부모님한테 전달하니 부모님한테 이걸 갖다가 전에처럼 공부하자 하면 안 돼요. 들어보시고 좋은지
안 좋은지를 보니까 부모님이 듣고 너무 좋아한단 말이죠. 이게 쌓여갖고 내 행동이 바뀌어서 내가 자식한테 하는 행동이나 주위의 사람한테 행동하는 것이 달라져가지고 존중받을 때, 이럴 때 즐거운 거예요. 상대한테 존중받을 때 즐거워집니다. 즐거움이 극으로 오를 때는 기쁨까지 오는 거죠. 상대한테 존중받을 때예요, 이게. 근데 상대한테 존경받으면 어떻게 되냐? 행복해지는 거죠. 이게 70%는 밑에 거. 그죠? 이게 세 개가 있는데, 우리가 존중을 받으니까 우리가 즐겁고 기쁘고, 요거는 밑에 부분이죠. 존중을 받으니까 즐거운 일이 생겨요. 즐거운 일에서 넘어서니까 기쁜 거죠. 요까지는 하단. 하단이고, 그 다음 여기에서 존경받으니까. 존경은 70% 넘어가야 존경이 돼요. 그러면 70% 넘어서 존경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행복한 거죠. 행복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사람한테 존경받으면서 오는 거예요. 존경 못 받으면 행복이라는 게 우리는 맛볼 수가 없어요. 좋아하는 거, 이런 거 갖고는 행복이 절대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 존경받을 짓을 안 해놔놓고 딸링 날 사랑해? 이런단 말이에요. 절대 천년 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만년 가도. 내가 상대를 위해서 행한 것이 존경받을 때, 그럴 때 내가 행복해지기 때문에 상대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쁘다고 딸링 날 요새 뭐 이게 사랑해 해놓고 행복하다 이까면, 너 다이아몬드 준다고 행복하다 이까면 이 멍청한 짓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보석 중에 보석이 우리한테, 이게 보석이라는 이야기도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논리로 만드는 거죠. 만드는 건데, 보석 중에 보석이 뭐냐 하면 상대한테 존경받을 때. 이건 보석을 받는 거예요. 우리 영혼한테 보석받는 거예요. 물질이 아니고. 이때 행복해요. 진짜 보석을 받았을 때. 사람이 내한테 존중한다라는 것은, 나는 그 존중하고 존경하는 거는 너가 인간으로서 전부 다 살고 나서 이 천상에 가면 큰 대신이 되고 그 다음 신이 되는 척도를 만들어주거든요. 존경받고 이 세상을 떠나갖고 천상 간 사람은 최고의 신이 됩니다. 존중을 받고 내가 즐겁게 해갖고 기쁘게 해갖고 간 분, 여기 중간에 가죠. 중간. 그 상, 중, 하가 있는데, 중은 우리가 중신이 되잖아요. 중신. 중신이 되면은 천신 중에 중신으로서의 중신, 또 어마어마한 겁니다. 중신이 되려면 우리가 존중은 받아야 돼. 존중을 받아가지고 어디까지 중신이 되려면 기뻐야 돼. 기쁨을 알고 가야 돼. 인간으로서 기쁨을 알고 가야만, 그래야 이 천상에서 우리가 그런 환경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신이라도, 우리가 그 즐거운 거는 맛보고 가야 돼요. 그게 상중하고, 그 다음에는, 이게 상중하에 못 낑기는, 우리가 해탈하고 가더라도 그 밑에 부분에 있어야 되는 신들. 요래 되는 거죠. 상청, 중충, 하청은 우리가 요걸 상청부라고 보고, 그 다음에 밑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 10급까지 이제 나누면 돼요. 이제 1, 2, 3급이 위에 있다라는 거죠. 1, 2, 3급이 위에 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는 10급까지 내려오는 신들. 요걸 더 따지면 어떻게 되냐. 1000급까지 내려가는 신이에요.
굉장히 미안한 소리지만 그래도 알 거는 바르게 알아야지. 이 네벨이 신들의 급수가 천갈래라 이 말이에요. 천갈래. 근데 우리 홍이 인간 지도자들로 태어나갖고 혜택을 다 입어서 성장을 해가지고 우리가 활동을 하고 해탈을 할 때는 아무리 안 돼도 청갈래에서 30% 안에 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게 상중하에는 들어가야 되죠. 요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삶은 사람을 논리 이롭게 하며 사는 것이다. 그거는 자연이 전부 다 그 평가를 다 해서 우리가 그만큼 가벼워지는 거예요. 요런 거니까 우리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것은 우리가 영혼이 돼서도 같이 살 수 있는 길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즐거운 거를 조금 설명을 간단하게 하려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좀 그런데 조금 더 비유를 더 듣게요. 부모님하고 내하고 이야기가 잘 통해요. 지금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부모님하고 내하고 이야기가 잘 통해 지금 요새. 밉지도 안 하고 너무 고맙고 서로가 좋아. 그럼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요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는 걸 부모님한테 이해를 잘하게 해주고 부모님이 하시는 건 내한테 이해를 잘하게 해줄 때 그렇게 돼요. 우리는 안 갈라진다 이 말이죠. 지금 갈라지고 있잖아요. 전부 다 따로 살라고 하고 잘 안 만나려고 하고 만나면 서로가 나중에 다투다가 인상서가 돌아서고 막 이러잖아요. 서로가 안 통해서 그래요. 안 통해서 소통이 안 됐어. 지금 가족이 소통이 안 된다라는 것은 우리는 지금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간다 이 말이죠. 가족이 소통이 돼야 돼. 만나면 좋아야 돼. 너무 좋아가지고 이야기꽃이 펴도 그러다가 헤어져야 돼요. 만나기 싫다 이래 되면 만나러 가면 안 돼요. 그래도 가족인데 왜 안 찾아보노? 찾으면 안 돼. 이 가족을 어렵게 만들려고 그래? 소통이 안 되면 서로를 어렵게 만들어. 그럼 친구하고 소통이 안 돼. 만나지 마 지금. 만나도 어디까지 만나냐. 커피 한잔 할래? 하고 조금 있어보고 말이 안 통할 때 얼른 헤어진다. 요거. 요래야 돼. 말 안 통하는데 같이 자꾸 오랜 시간을 가지면 니도 어렵고 니도 어려워져요. 요거 잘 이해를 해야 돼. 이렇게 우리가 만나니까 너무 좋잖아요. 좋으면 같이 지내. 근데 뭐가 조금 뻑뻑하잖아요. 이제 빨리 떨어지니까. 그리고 뻑뻑한 거는 내가 모질해서 그래. 질량이 모질해서. 그럼 내 공부를 열심히 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효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서로를 즐겁게 하면. 자식이 즐거운데 부모님이 안 즐거워요? 부모님이 즐거운데 자식이 안 즐거우냐? 효라는 것은 쌍방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효는 절대 한 군데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쌍방효라야만 효가 돼요. 부모님이 즐거워하는 만큼 나는 너무 즐거운 거예요. 자식이 즐거운 만큼 부모님은 너무 즐거워. 이게 쌍방효가 돼야지 효가 되지. 부모님만 즐겁고 나는 우울하면 이런 법칙은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이 상방효라고 이야기한 상방효. 자식의 효, 부모님 효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상방이 같이 즐거운 걸 이야기. 그래야만 부모님이 진짜 즐거운 게 맞아요. 부모님 혼자 기분 좋은 거 그거는 효가 아니에요. 즐거움이라는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에 즐거움이 일어난다 내하고 상대가 그러면 상대도 즐겁고 나도 즐겁게 돼 있어요. 상대는 힘든데 내 혼자 즐겁다고? 절대 안 일어나요, 그런 부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좋으려면 상대도 지금 좋아야 돼. 내가 즐거우려면 상대도 즐거워야 돼.
내가 기쁘려면 상대도 기뻐해야 된다고 이게. 그럼 내 혼자 기쁘고 상대는 우울해. 너는 지금 기쁜 게 아니에요. 잣대를 이렇게 대면 돼요. 친구하고도 이 사회하고도 그 사람이 좋은 만큼 나도 좋아야 되고 내가 좋은 만큼 그 사람도 좋아야 되고 즐거움도 똑같고 기쁨도 똑같고 행복도 똑같은 거예요. 상방성이 막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혼자 뭘 잘했다고 내 혼자 즐거움은 절대 안 와요. 상대들이 좋아야 내가 즐겁고 이런 것들이 막물고 간다라는 거죠. 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 시민들이 대한민국 사람을 존중해. 그럼 미국 시민들이 대한민국 사람을 보고 좋아요 싫어요? 존중하면 좋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래서 상방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을 그렇게 존중하고 좋아해. 좋아해야만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좀 크게 이제 공부해 가면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상대 없이 내가 즐거우면 절대 오지 않는다. 상대성 이론이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도 상대성 이론으로 전부 다 운행이 되지만 인간 또한 상대성 이론으로 전부 다 운용이 되는 것이다. 상대 없이 나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쉽습니다. 예. Yeah.